오늘 그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려주려고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아서 지금 말이 좀안 들려도 이해를 해주세요. 예,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제가 노트북을 하나 샀어요. 예, 싼 거. 사실 아수스 사용해보니까 참 괜찮은데 제가 여기 집에가 인터넷이 원래 설치를 안 했어요. 인터넷을 안 했는데 그 인터넷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와이파이 제가 한 2시간 정도 헤맸거든요. 와이파이 막 설치해보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눌러보면 막 이렇게 와이파이가 나오거든요. 와이파이가. 그래서 너무 오늘 정말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데 와이파이 설정 안 하고 가장 그러니까 와이파이도 안 잡히고 만약에 뭐안 된다. 뭐안 된다. 인터넷이 연결이 아예 안 된다 그러면은 안될 경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핸드폰이잖아. 핸드폰에서 설정. 핸드폰에서 설정을 가져가지고 모바일 핫스팟 및 데터링 있죠. 모바일 핫스팟 및 데터링에 가셔가지고 모바일 핫스팟 사용 중이라고 하면은 끝납니다. 그러면은 노트북에서 이게 잡히거든요. 그럼 바로 인터넷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표시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제넷 안드로이드 여기 보이시죠? 안드로이드 비행기 모드고 근데 이게 안드로이드로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한 2시간 정도 헤매가지고 진짜 이건 저도 컴퓨터 좀 한다고 하는데 와이파이를 계속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해봐도 안 되고 했는데 제가 이거 설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그 모바일 핫스팟 예. 그것만 설정하시면 사용만 하면 바로 이렇게 안드로이드가 이게 이제 제가 이름 바꿨거든요. 근데 바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아이고 지금 고생을 많이 하니까 아이 머리 아파가지고 이렇게 이제 초보분들이나 저 노트북 샀는데 처음에 설정을 하시려면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막뭐 그냥 중요한 정보는 아니고요. 다들 아실 건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 있으면은 예, 이렇게 예, 아셨으면 하는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